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인 부산, 이 부산은 옛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의 임시 수도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6.25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부산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수도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시죠. 한국이 옛날부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실제로 세종시라는 행정도시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다 북한 때문이잖아요. 현재 서울의 위치는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워도 너무 가깝습니다. 50k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병 전력으로도 서울을 타격할 수도 있죠. 근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서울은 한국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이다 보니까 한 번의 타격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괜히 서울에 있는 고층 건물들이 국방부를 꼭 거쳐야 하는지, 또 많은 경기 북부 신도시들이 군사적 고려가 된 도시로 계획됐는지가 다 여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방어해야 하고 우리는 전쟁 중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북한이 서울이 집중 사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인명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사당, 청와대 같은 국가 주요 시설들이 피해를 보아서 행정에 크나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6.25 전쟁 이후로 부산이 쭉 수도였다면 이런 걱정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수도의 정의를 보자고요. 수도란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부산에 헌법재판소, 국회의사당, 청와대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전쟁 발발 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행정 공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부산을 공격하기는 꽤 힘들기 때문이죠. 부산을 타격하려면 포병 전력으로는 안 되고 적어도 미사일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북한의 위협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의 별명은 서울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별명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부산공화국으로요.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나 지방 분권 문제가 그대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이 최대 도시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이때까지 서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물론 서울의 위치가 기가 막히긴 합니다. 한반도의 정중앙에 있고 옛날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였죠. 이렇다 보니까 서울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이게 오히려 현재는 독이 된 겁니다. 근데 지난 정권을 봤을 때 부산이 수도였다면 부산을 키웠으면 키웠지 다른 지역을 더 키웠을 것 같진 않습니다. 우선 역사를 좀 보자고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부산에는 코앞에 항구가 있네요. 그것도 엄청 대규모 항구가. 서울보다 입지가 더 좋죠.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구에 섬유산업단지 짓고, 포항에 중공업 화학산업단지 짓고, 이런 식으로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큰 산업단지가 마련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남권은 대한민국 제1의 경제지역이 되었겠죠. 지금의 수도권보다도 훨씬 큰 지역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경제시설이 동남권을 중심으로 투자가 되었을 게 분명하니까요. 부동산 버블은 더욱더 심화였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버블도 심하긴 합니다. 정책 실수로 인해서 더 심화한 것도 있고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긴 한데요. 만약에 부산이 수도가 됐으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버블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구글 지도를 한번 펼쳐보자고요. 한반도는 산지가 70%입니다. 동남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들이 서해안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지을 공간이 비좁아지는데요. 실제로 부산에 가면 산동네가 꽤 많잖아요. 이 이유가 부산에는 평지가 별로 없고 산이 많기 때문에 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시설이 중심이 된 동남권인데 건물 지을 공간이 부족하니까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부동산 가격이 마구마구 오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서울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거고요. 아마 예컨대 분명 부산이 수도였어도 행정수도 이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표준어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표준어의 정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뜻합니다. 자, 서울말. 과연 부산이 수도인데도 서울말이 표준어로 인정이 될까요? 그것도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부산인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수도가 표준어가 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을 빼면 거의 그 나라의 수도가 표준어가 됐죠. 아마 부산이 수도가 됐다면 표준어도 부산 사투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센서 스트라이크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원전은 거의 경상도 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한빛 원자력발전소를 제외하면 모두 다 경상도에 있죠. 근데 원전은 기피시설입니다. 최대 도시이자 최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원전을 짓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강력한 반발 때문에 동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하겠죠. 현재 경기도 화성이나 충청도 지역에 지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일본 정부와 외교상으로는 안 좋아도 쓰시마섬이나 규슈 지역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은 일본과 매우 가깝습니다. 아니 쓰시마섬에서 부산이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교류도 활발하다는 것이죠. 교류가 활발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좋아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로서로 이득을 취하면서 경제적인 이윤도 발생시킬 것이고 교류도 확대되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좋아질 것입니다. 물론 후에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쓰시마섬이나 규슈 지역만큼은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이랑 중국은 가까운데 한국이랑 중국은 친하지 않은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거는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어떤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자 정치 얘기 좀 할게요. 현재 영남지방의 정치 지형을 보시면 보수 진영이 우세입니다. 근데 부산이 수도가 됐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도나 최대 도시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유입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구 유입량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보수 우세 지역에서 5대5로 맞추어진 정치 지형을 가진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깊게 들어가면 또 말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소개만 하자면 많은 대통령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아, 또 정치충들이 또 깝죽거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도라는 지위에 맞게 정부가 부산을 발전시키려 합니다. 근데 부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산악지형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 인구를 부산 땅에 때려박아도 부산이 좁아 터지는데 부산이 수도가 됐다면 그리고 또 최대 도시가 됐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런 부산의 지정학적 문제로 정부는 위성도시 개발을 보다 빨리 시작합니다. 서울은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만 부산은 좁습니다. 이렇게 좁은 부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를 지었을 겁니다. 지금의 김해, 창원, 양산, 울산은 지금도 인구가 많지만 부산이 수도라면 그냥 대놓고 전국 최대 도시 20위 안에는 전부 들어갔을 겁니다. 20위가 아니라 10위 안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때까지 부산이 수도였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부산이 수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산이 수도가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